베스트 콘서트가 추천하는 느낌 좋은 가수. 아, 제가 어느 날 하루 무대에서 공연을 보는데 아주 가창력이 좋습니다. 시원시원한 가수입니다. 행복한 여자라는 노래로 요즘 아주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습니다. 한보민 씨,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죠. 베스트 콘서트가 추천하는 가수, 신인 가수 한 분을 소개합니다. 최진아 씨인데 정말 긴 세월 고생 끝에 지금 여러분 앞에 열심히 우뚝 서서 다가가고 있는 가수입니다.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화이팅이라고 좀 많이 외쳐주세요. 저도 무명 시절이 20년이지만 그저 한 분 한 분의 사랑이 없으면 결코 최진아라는 가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 아시죠?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베스트 콘서트가 추천하는 느낌 좋은 가수. 네. 아, 첫 번째 분은요. 네. 행복한 여자로 활동하는 한보민. 네. 또 내 남자로 활동하는 최진아 씨입니다. 네, 이분들의 팝송을 듣고 한보민 씨의 에델바이스 먼저 듣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럴 때 필요한 건 It's a lonely place. I kiss someone in goodbye. The tiny shine, you know I'll never know why. You're only lonely and I will meet I met. Don't let it all down.
tradition, you know I'll never know why. Lolore, lolore, I miss the love, to my feeling is gone. C 그리고 최진아 씨 노래 함께 하셨는데 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유 예 에델바이스 오 이 노래 정말 뭐 우리 그 초등학교 아 국민학교 때인가? 아, 네 초등학교 때. 국민학교 때 아닌데 요즘 초등학교죠? 아, 죄송합니다. 그때 네. 우리가 그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 아닌가요? 배웠어요. 노래? 네, 그때 그 교과서에 나왔어요. 네네, 배웠죠. 에델바이스, 에델. 네. 이렇게 해서 유쾌한 씨 노래를 듣는군요. 아, 너무너무 대단하셨어요. 네. 예. 그리고 또 뭐 저 근데 그 왜 에델바이스를 그 선택하신 거예요? 제가요? 네. 조금 전에 아, 그럼 누가 부르셨어요? 제가 불렀나요? 제가 불렀죠.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. 네네. 학교 시절. 학창 시절에 우리 합창단을 샜었거든요. 그 시절의 친구들이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생각나거든요. 네.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네. 그 감동적인 그 모습 있잖아요. 네. 네, 네. 그래서 네. 그 감동이 다시 잔잔히 아, 느껴졌습니다. 네. 네, 최진아 씨도 네. 이제 그 지금 부른 노래가 어우 이걸 영어로 써놓지 불란서로 써놨네. 워먼 인 러브를 이제 네, 제가 아, 바바라 스트라젠드가 네, 부른 노래죠. 목이 좀 감기 들고 몸살하는 바람에 네. 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. 아, 아니에요. 잘하셨어요. 예. 네. 최진아 씨는 가정주부로 사시다가 네네. 늦깎이로 지금 저 데뷔를 하셨단 말이에요. 네. 또 우리 한범인 씨도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로 그 활동을 하시다가 네. 또 늦깎이로 데뷔를 네. 하셨고. 네, 이분 매니저 하셨죠? 박경림 씨라고. 박경희 씨. 박경희 씨. 아, 키 큰 가수. 아, 네네. 고인이 되셨죠? 네네. 아, 저 말고 노래 잘하고 정말 지적인 가수였었는데. 그분 그죠? 히트곡 많잖아요.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네, 들었었는데. 찬란한 빛이. 노래 한번 하시죠? 적고 속에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거리. 와. 다 하시고 박수들 보내주시잖아요. 정말. 예. 그 매니저를 하셨어요? 네, 18년 됐습니다. 네. 근데 그럼 매니저 할 때 하고 이쯤 가수를 이제 본인이 늦깎이로 데뷔를 하셨을 네. 때 어느 네. 게 더 힘들어요? 가수가 더 힘들어. 그런데 그 네. 매니저 하시면서도 정말 그 가수분이랑 진실한 사랑을 남녀간의 이성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랑을 하셨더라고요. 예전에 방금 네. 나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분을 잊지 못하고 항상 마음 아파하시고 행복을 누리는 가수 한보민이 되라고 이렇게 저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. 행복해지겠습니다. 네.
최진아 씨는요, 네. 또 가요제에서 입상하셨잖아요. 반야월 가요제. 마산 출신이죠. 네. 씨랑. 네. 아, 그렇군요. 자, 근데 이, 한보민 씨나 우리 최진아 씨나 그 남들보다 그 뭐 늦게 데뷔를 했어요. 네. 하지만 그 저력 있는 또 뭐 가요제 출신 가수시고 네. 또 이제 뭐 매니저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가수로 데뷔를 하셨는데 늦게 데뷔를 했습니다만은 남들보다 보폭을 두 배, 네. 세 배로 열심히 한다면은 뭐 최정상 뭐 남들하고 같이 겨누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럼요. 네. 저력 있는 가수분들이니까요. 자, 그러면 우리 두 분의 노래 또 청해 들어봐야 되겠는데.